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51절까지 46절로 51절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일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그네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빌립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2017년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으니까 말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오늘로 보게 하소서. 우리 주부 전면에도 지난주, 이번주 계속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마지 예배 때 주셨던 말씀대로 장자들의 삶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참 이스라엘. 한 번 더요.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은 가짜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 참기름을 파는 사람은 강조합니다. 이게 진짜 참기름이라고. 이런 참기름은 그냥 참기름 그럼 되는데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진짜를 강조하다 보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팔려고 진짜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여러분들 부모님 오랜만에 찾아뵙다고 엄마 나 진짜 아들이 맞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저 누구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거죠. 본문 처음 보시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말 수 있느냐. 그 전에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인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인 것을 빌립은 먼저 믿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사가 되죠 빌립은. 그런데 그 빌립이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예수라고 하는 친구 너 들어봤니? 그 친구가 정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야 메시아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요 나사렛 그러면 선한 동네거든요. 별 가치 없는 동네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얘기를 좀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94년도에 처음 천진으로 배를 타고 아버님 목사님하고 함께 처음 1994년 7월달에 처음 천진이라는 것을 중국 땅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도덕, 신공, 통일, 바른생활 책에 보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우리 민족이니까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냐면 여우에다가 북한 인민군 모자 씌워놓고 그리고 중국의 중국군들은 이상한 고민과 뭔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그러면 우리 인식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 국민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옛날 책을 바른 생활, 승공통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과목이 뭐 검정고시 출신이라 잘 모르신가 본데 하여간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 처음에 들어오니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중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특히 동국삼성의 신양이 요령성의 중점, 그 성도시인데 많은 조선족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저를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연변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요. 중국 사람이 맞아 서비스 맞냐 맞냐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서비스 뭐 그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 알아요. 박명호 집사님이 김림성 유아현 사람들인데 그러더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또 북한 탈북자를 만났더니 탈북자가 뭐라냐면 북한에서는요 함경 북도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지. 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걸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아,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은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입에 습관이 중요해요. 저는 이전까지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면 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다네엘이 뭐라고 그래요? 보면 나다네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전국 팔도에 다 있어요. 그래 가끔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우스갯소리 그래요. 아니 한평에 선한 게 나와? 아니 봉화에 선한 게 나올 것 같아? 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봉은 촌사람이지만 놀릴 때 서로 아니 거기서 선한 게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는 개천에서 뭐가 나요? 용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기억할 필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 집사에게 뭐냐면 야 친구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볼 가치가 없다는 거야. 안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대 와보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과 거짓. 보세요. 그럼 오늘 여기 예배자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옛날에요. 십수년 전에 누구?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탤런트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그거 한번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뭐 그런 작아라는 세상이 다 작아라는 거잖아요. 작아라는 말이 가짜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는 참 성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굉장히 좋은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보는 거예요. 나다네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속에 모함이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다. 일교회 때는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뱀의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가 뭐예요? 뱀삭자예요. 간사하다. 간신배 같다. 이런 거죠. 나다네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다네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뱀의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딱 만났을 때 한 방에 참 이스라엘로 맞다. 네 속에는 뱀의 속성이 없어, 간사함이 없어. 그런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딱 말하는데 야 이 사단아 이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네일을 부를까? 처음 만남했어요. 우리 만남은 처음인데 처음 만났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봐요. 나다네일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맞죠? 아, 오늘 생명부지에 처음 만남했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본문 중에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빌립이 너를, 빌립이 너, 나다네일을, 빌립 친구잖아요? 빌립이라는 친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언제 보았다고요? 내가 네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아니, 저를 아십니까, 주님? 아, 저를 아세요? 나 처음 뵀는데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나다네일은 뭐라고 했다고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리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보니 아니 주님 당신이 나다네일 다시 본문 나를 아세요?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대답하여 가라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어디서 배워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했구나.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다네일이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찬양을 왕께 만세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오늘 봐요 오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나사렛 예수가 그런데 이 사건을 그대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길가에 예수님이 만나요. 근데 길가에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만나기 전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인사님의 소경이니까 잘 못 보지만 사람이 많다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거기 분명히 그래서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말을 바리며가 듣습니다. 거짓입니다.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여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제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에
사람의 소리에 특히 민감합니다. 어떤 거에 진리 아닌 거에 또 진리인 거에 굉장히 반감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무슨 얘기 끝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겁니다. 안 들려 했어요. 그런데 바디묘가 더욱 큰 소리로 더욱 큰 소리로 이전에 불렀던 소리보다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주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나다네엘에게 나사렛 나다네엘의 고정관념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보니까 야 내가 네가 무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니까 내가 보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여러분들 그 믿음에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믿냐? 나사렛 예수요. 너 좀 저쪽으로 비켜 있어라. 예, 주님은 나의 왕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거는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누가 알려줬다고요? 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보고 네가 어디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라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놓친 게 있는데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는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 하는 것처럼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나다네일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다네일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에 그 이름 안에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보세요. 호세아서 3장을,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장군 그러는데 스가랴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지칭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누가 섰느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섰고 사단은, 사단도 있어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지금 여호와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그 옆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 사단. 그러니까 한 자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사단이 한 자리 있는 거예요. 옆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귀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 사단, 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사단 보고 그래요. 내가 너를 책망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유다인들을 택한, 오늘 우리를 택한 자들을 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귀한 특권과 위로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진히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세요? 세상 변호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둑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 누가 혹시 또 변호사가 계셔서, 네, 그 여러 땅 도둑 누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는 불에서 봐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불이 막 지펴졌는데 그 불에서 그 타고 있는 나무 중에서 하나를 꺼내니까 그 나무가 불에 뭐 했다고요? 그슬렸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 2월달 막 이렇게 해서 이걸 꾸몄어요. 아, 막 꾸미고 있는데 이제 막 잘라내죠. 막 톱으로 막 기계톱으로 막 다 해서 막 하려면 자투리가 나오고 막 이러면 바깥에서 겨울이 그러니까 막 떼었어요. 나무를 불을 지폈는데 그냥 쏟아놓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요만한, 아 그래도 어디 갖다 쓸 것 같,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면 쓸 수 있잖아요. 어디 뭐, 예. 아 그래서 불에 들어가는데 쓱 꺼내보니까 말대로 그을렸어요. 그을렸어요. 그러니까 검은 연기에 이렇게 그을린 게 보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사단이 그 제사장 여호수아를 뭐 하냐면 그 고소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더러운 놈이 제사장이라고? 너 이렇게 더러운 놈이 비전교의 성도야? 이 더러운 놈이, 아니 너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세상 살아갈 때 너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 삶이야? 이렇게 사단이 얘기를 하면 안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책망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책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니까 사실은 좋은 제목은 아니야.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 타국에 가서 상기들과 함께 싹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놈은 상기와 함께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놈입니다. 저놈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봐요.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계속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죄와 허물로 죽은 탕자가 허당방탕하여 된 모습이 그 모습이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냐? 더러운 옷.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따라가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깨끗이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 목요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중국 정말 연길이라는 데를 언제 가보니까 그때 90년대에 그때 야 시내가요 이 양주의 그 안개가 참 많이 끼는 동네인데 안개가 탁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연길에 가니까 난 안개 낀 줄 알았어. 오후 4시에 오후에 4시인데 왜 안개가 있나 했더니 연기예요. 연기 그 당시만 해도 석탄을 때거든. 집집마다 석탄들을 때니까 온 시내가 정말 연기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이 앞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 잘 낀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떼고 나면 이 안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냄새가 나요. 또 그런 불 쪽에서 막 연기가 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화차, 석탄을 막 해가지고 그러면요 또 불 떼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옛날에 겨울에요 정말 중국 94년도 가보니까 열차 타면 무서운 사람들밖에 없더라. 우리나라 같으면 그 역전 뒷골목에 이 주목들 이거 아유 좀 이게 막 그걸 다른 말로 양아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탔더니 열차 타를 탔더니요 저 신안에서 유학까지 가는 열차를 9시간 7시간이에요 옛날에 90년대 9시간 걸리고 7시간 걸렸어요. 어떻게 가면 9시간이고 어떻게 가면 7시간이네. 그러니까 가면 그 안에 열차까지 탄 사람들이요 난 다 흉악범인 줄 알았어요. 한 몇씩은 머리가 안 감고 얼굴 보니까 몇씩은 세수 안 하는 사람 같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뻥튀기 장사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연탄가게 연탄장수 아시죠? 옛날에 70년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열차 타면 7시간, 9시간 하는데 누가 먹었지만 아무것도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물도 안 마셔. 물 마시면 어디 가냐? 화장실 가는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뚫고 갈 용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더 세게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더란 말이죠. 나가기만 하면 그 연기에, 연기에 그 자욱한 연기에 보면 와이셔츠 뒤에 금방 하루만 되면 시커매집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교복을 입고, 저는 서울공고가 흰색 교복입니다. 여러분 하복이 흰색 교복이었어요. 율도 인천에서 대방동까지 기차 한번 타고 버스를 두 번 갈아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면 이 여름 하복이 뒤에가 사실 또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때꾸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시커매. 예? 그때 여고 뭐 숙명 여고 뭐 하얀 가라는 뭐 깨끗하더구만. 근데 우리는 깨재재하고 공고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뎌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은 죄와 허물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붙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누더기 된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보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였으니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또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탄자가 왔을 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옷 입힌다는 사건은 야곱이 형을 대신하여 축복을 받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에 맏아들 에서의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옷, 더러운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서 덧씌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더러운 옷을 예수의 옷을 입히시려고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말 그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변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옷을 입고 여호와에서 이겼더라. 6절 여호수아가 사자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나무에 순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이 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것이며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위에 제하리라. 즉 한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악으로 덮여있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루아침에 제약을 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0절을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너희가 서로 각각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빌립이 무화과나무 아래로 나다나엘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았느니 오늘 본문에 그 무화과나무를 설명드리려니까 오늘 스가랴 3장을 다 읽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빌립이 초대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화과는 번역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한순을 나게 해서 모든 땅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게 신천지 이만이고, 그 신천지 이만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정희철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어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에 보니까 신천지 무섭다, 대단하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만희가 조선 왕조의 왕성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혀놔요. 하얀 왕복에서 그 신천지 행사하는 걸 보면 어떡하느냐, 왕관까지 씌워놔요. 지금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하려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놨나 봐요. 그래 이제 건수 잡았다. 이제 정의철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막 저거 하는 거니 공격하는 사람이니까 건수 잡았다 했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저장해놓은 것까지라도, 그래서 신천지가 무섭다 그러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개인 저장해놓은 것까지 싹 삭제를 해버렸대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내 집 곳간 안에 잘 왔는데 그 곳간에 있는 것까지도 지도자도 모르게 와서 싹 가져가 버렸대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이스라엘이 뭐예요? 참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들은 어디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데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회는요, 당단은 축복받는 비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세상 사는 어떠한 가치를 배우는 데도 아니고 처세술을 배우는 데도 아니고, 이곳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드러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배운 자들이 어떻게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오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도 지금 앞에 와서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모든 분들이 눈 감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있네요. 한 분만. 왜냐면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옆에 보고 있는데 뭐 목사 거짓말 시키네 이럴까 봐. 아, 지금 제가 보는 딱 해서 딱 한 명 외에는 다 눈 감고. 오늘날이요, 교회 가면요, 제가 이제 오늘도 부흥회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 수요일 저녁까지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첫 시간에 조는 사람,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가면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람 여러분들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아래 나다네에도 베드로도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듣고 본 자들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그것만이 진리거든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어떤 신도 구원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더 보실까요? 51절인데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이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어요.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느냐?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사자들이 땅에 닿고 하늘에 닿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경 중에서 구해 주시죠.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나서 운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심조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알아요? 무화과나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다리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끝부분에 이거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언제까지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아요. 사닥다리를 하늘까지 닿으면서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까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라. 그 사닥다리에 야곱이 본 꿈에서 본 사닥다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라. 마태복음 3장 16절 학교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지금 나다네엘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네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열두 제자 가운데 들어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늘이 열리고
오늘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를 드릴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장면의 한 장면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불로 쳐주는 봐요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고생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저희 시대만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갈 때 임종할 때 저는 3살 때였습니다만은 3살 때 그 당시에 우리 임종을 지켜본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들으셨대요. 지금 저는 겨울이셨는데 12월 달이셨대요. 아이고 밖에 문 좀 열어보게나 우리 문을 열으니까 자손들이 다 임종이니까 다 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바깥에 눈이 내렸대요. 눈이 내려요. 지금 뭐 옛날에 눈 내리면 뭐 무릎 제이고 막 허벅지 제이고 그러는 충청북도 보은군 뭐 산골짜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제 눈이 내렸는데 청주에 계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댁은 청주입니다. 그런데 눈이 막 내리는데 아니 눈이 내려도 여러분들 눈이 주먹만하게 내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그냥 눈 이만한 눈이 이렇게 한방눈이 내리긴 내리는데 보통 우리 옛날에 그 시골집 보면 문 열면 바로 마당이고 마당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 내려. 야, 저 눈이 내리는데 내 눈에는 눈이 주먹만하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우리 할아버지 장모님이. 예? 성경교단 장모님이셨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시더니 조금 있더니 임종이 거의 가까웠을 때. 하, 내 귀에 소리가 들린다. 그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여쭙겠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리가 너무너무나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우리 사랑 여러분들 그러시면서 그 천국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나는 가네 만나자고 하면서 그러시고 가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전설의 고향을 보면 자고 있는 사람에게 검은 삿갓에 검은 도포를 입고 있는 사람이 탁 나타나요. 그 누구라고 해요? 저승사자. 가시죠. 어르신. 한가요? 막 이러잖아요. 이 영계 안에는 꼭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두려움을 검은색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사람이란 개념보다는 어둠의 사자가 데리러 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부터 땅까지 닿는 사자까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훨씬 좋잖아요. 세상 뭐 이 잠깐뿐인 이 세상 네? 이 세상에서 뭐 뽀대나게 살아봤댔자마 지금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통령 꼬라지도 저런 꼬라지고 누구 장관도 저런 꼬라지고 다 세상의 영화는 저런 것밖에 없다.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무화과나무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영광은 쇠한다. 없어진다. 세월이 지나가면 녹슬어버린다. 민심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낱낱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고발해 주는 거야. 몇 개월째 고발해 주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너 대학원이 얼마야? 너 공부 잘하자 임마. 너 연세대 정치학과. 그거 해봐야 저런 꼴 날씨를 변한다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너 어디 갈 거야?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기준에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배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은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오늘 세상 모든 것 없어도, 세상 남이 가진 건 다 없어도, 성령이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 예수 가졌으면, 오늘 그것이 참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